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빈입니다. 제가 물을 왜 끓이고 있냐면 킹 뚜껑을 닫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뚜껑? 아쉽게도 한정판 말아맛은 없고요. 이틀 동안 굶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후루룩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우울함이 좀 덜해가지고 그리고 알로에베라 킹 2,500원인가 했을 거예요.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서 샤인머스 기름료까지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마라탕 사먹고 싶었는데 돈을 써버려가지고 그냥 뒤로 했어요, 택배비를. 그래서 요거만 먹으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이컨 참치바이오 2X라지. 요거까지 먹으면 제가 찾겠죠? 이렇게 먹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 빨갛냐고요? 고춧가루를 잔뜩 넣었기 때문이죠. 거리는 고춧가루가 아깝지만 물이 남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갖다가 버리게요. 나중에 쓰레기도 다 먹고 치우겠습니다. 지저분한 라면을 익히는 동안 작업할 것도 했었죠. 다시 좀 불었어요. 작업하느라고 머리카락 치우고 맛있게 먹자. 이게 맵다 그래서 매운 거 청양고추 고춧가루에 장난 없어요. 한 손으로 먹기 힘드니까 먹고 올게요. 손이 딱히 맛있지가 않아. 고춧가루가 많이 뿌려서 맵게 있네요. 있네. 요거 알로에베라 킹 컵에 따라놨는데 얼음 해석껏 해놨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 궁금하다. 밍밍해. 얼음 때문에 그런가? 따라놓고 안 맞았어서 약간 밍밍해서 그랬구나. 알갱이는 그 비싼 알로에 아시죠? 자연은행인가 뭐 풀무원? 이런 것보다는 좀 덜해요. 씹히는 느낌 덜하고 알맹이도 작고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가? 그런 것보다는 큰 거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좀 연해요 맛도. 그럼 얼음이 없어도 약간 연하다. 근데 큰 거 다 잘 못 드시고 양 많고 혼자 사시거나 그냥 연한 것도 괜찮고 뭐 알갱이 씹히는 맛 별로 없어도 그냥 알로에 연한 맛으로도 먹을만하다. 그럼 추천이고 점수는 4점 만점에 2.36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감기약도 먹어야 돼가지고 물이 없어서 알로에랑 같이 먹을게요. 원래 이렇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는데 잘 먹겠어요. 이렇게 배부르지? 굶었다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양이 생각보다 많은지야. 아유 죄송해. 먹고 나니까 배불러. 근데 이게 유통기한 지날까봐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콧물 더러워. 이것도 리뷰를 할게요. 2X라지 베이컨 참치 마요 돈육 농협쌀 남도김으로 만든 1,600원짜리 마요네즈, 전제 베이컨, 돼지고기, 참치, 쌀 이렇게 조미김까지 들은, 그리고 밀우유, 돼지고기, 쓰고기, 달걀, 대두 요거 들어갔다고 하네요. 함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잘 보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한 10분만 쉬었다 먹을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지금 한 입 먹었거든요. 한 입이라 그런가? 별 맛이 없어. 딱딱한 밥. 데워 먹어야 되는데 안 데워 먹어서 그런가 봐. 원래 전 차라리 밥 그냥 먹었거든요? 몰랐는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은 다 데워 먹더라고. 나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서 그냥 먹을게요. 사이즈가 2X라지라 그런 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엔 토하지 않게 잘 씹을게요. 아까 살짝 토했어. 기침하다가 기침이 너무 심해서. 냠냠. 참치랑 베이컨 좀 중간까지 먹고 얘기해드릴게요. 샤인머스켓이거든요. 얼음 좀 모아서 마셨는데 좀 마셔보니까요
알로에 건더기랑 섞어 먹어야 되는 맛이에요. 이건 역시 조금 맹맹한데 그래도 그 알로에보다는 샤인머스켓 맛이 확 좀 더 나고 냄새도 샤인머스켓 냄새가 난다. 그러나 스파클링이랑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 에이드 느낌이라서 깔끔한데 탄산이 없어서 그런지 좀 진한 느낌은 덜해요. 그래서 맛있고 먹을만하다. 음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다 마셨어요. 양이 좀 작아요. 2개에 2,500원인 것 같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 할인 행사하니까 꼭 사보세요. 연애도 먹을만하고 맛있어서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삼각김밥 먹어봤거든요. 완전 느끼해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참치가 맛있는데 느끼했어. 그리고 베이컨도 딱히 맛있는 베이컨이 아니었고 그냥 밥만 많고 김만 많은 맛이에요. 으악. 아무튼 오늘도 리뷰는 여기까지. 감기 걸려서 일하다 쓰러집니다. 안녕.